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수선과 수리. 수선과 수리. 수리가 필요하게 된 원인. 수리가 필요하게 된 원인. 물이 들어가다. 물이 들어가다. 물에 빠뜨리다. 물에 빠뜨리다.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밟다. 밟다. 깨뜨리다. 깨뜨리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컴퓨터에도 사람에게도 쓸수 있어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불 가까이에 놓다. 불 가까이에 놓다. 코디를 잘못 꽂다. 코디를 잘못 꽂다. 문법. 오늘의 문법은 형용사 은지, 니은지, 동사 는지. It's a present form. 형용사, 동사 앉는지, 얻는지. It's for the past. 은지, 는지. 이 문법은 아서, 어서, 그런지 하고 비슷해요. 언제 사용해요? For unclear reasons compared to 아서, 어서. 날씨가 추운지 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요. You can say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요. If you say 날씨가 추워서, the reason is more clear. 날씨가 추운지 또는 추워서 그런지. It's less clear than 아서 어서. 컴퓨터가 고장 났는지 안 돼요. 또는 컴퓨터가 고장 나서 그런지 안 돼요. 컴퓨터가 고장 나서 안 돼요. If you say 컴퓨터가 고장 나서 안 돼요. The reason is more clear.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요. 왔어요, 왔어요 is a past form. But here, in this case, it's present condition. The computer doesn't work now.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빈수가 어제 잠을 못 잤는지 피곤해 보이네요. We are talking about 빈수.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지 매일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They're guessing the reasons why Minshew looks tired these days. 그런데 어찌나 얼마나 은지 는지. 이 표현은 the meaning is different. It's a way of emphasis. 강조예요. 어찌나 얼마나 은지 는지. It means 너무 아서 어서. 아이유 콘서트 표 구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이슨 씨가 한국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렇게 잘해요? 어찌나 또는 얼마나 는지 it means 너무 아서어서. 세라 씨,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조금 피곤해요. 어제 밤늦게까지 어찌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어찌나 일을 많이 했는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문법, 형용사, 은지, 니은지, 동사, 는지. 막연한 이유나 상황을 나타낸다. 막연한 이유, 막연한 상황. 1번. 전화가 아직도 안 돼? 고장이 났는지 계속 안 되네. 고장이 났는지. 2번. 창문 틈에 뭐가 끼었는지 창문이 안 닫혀. 창문 틈에 뭐가 끼었는지 창문이 안 닫혀. 3번. 이번에는 무상 수리가 안 되는지 돈을 내야 된다고 해. 무상 수리가 안 되는지 돈을 내야 된다고 해. 1번. 노트북을 오랫동안 켜놓았는지 엄청 뜨겁네요. 얼른 끄세요. 노트북도 휴식이 필요하지요. 1번. 노트북을 오랫동안 켜놓다. 오랫동안 켜놓았는지 엄청 뜨겁네요. 엄청, 너무, 아주. 얼른 끄세요. 노트북도 휴식이 필요하지요. 형용사 은지, 는지, 동사 는지. 이 표현을 사용해서 2번, 3번, 4번을 해보세요. 2번, 민수 씨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는지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네요. 3번,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또는 감염됐는지. 계속 이상한 메시지가 뜨네요.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세요. 4번. 치은 씨, 오늘은 사진 안 찍어요?
네. 어제 동생이 장난을 치다가 떨어뜨리다. 떨어뜨렸는지 카메라가 안 되네요. 대화 2. 먼저 책을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대화 2. 저기, 타완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제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디 볼까요? 정말이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갑자기 이러네요. 수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산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속상해요. 아직 제품 보증 기간이 안 지났고, 투이시의 실수로 고장난 것도 아니니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1번. 여자의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2번. 남자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듣고 대답을 한번 써보세요. 대화 2. 저기, 타완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제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디 볼까요? 정말이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갑자기 이러네요. 수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산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속상해요. 아직 제품 보증 기간이 안 지났고, 투이시의 실수로 고장난 것도 아니니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1번. 여자의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2번. 남자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품 보증 기간이 안 지났고, 여자의 실수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서. 책을 보세요. 저기, 타완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제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디 볼까요? 정말이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갑자기 이러네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수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산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속상해요. 아직 제품 보증 기간이 안 지났고, 투이시의 실수로 고장난 것도 아니니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자, 같이 읽어요. 저기, 타원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제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디 볼까요? 정말이네요. 언제부터 일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갑자기 이러네요. 수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산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속상해요. 아직 제품 보증 기간이 안 지났고, 투이씨의 실수로 고장난 것도 아니니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듣기 두 번씩 들어보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옷은 어제 찾아가신 옷이네요. 네, 제 동생 옷인데요. 안 입어보고 찾아갔는지 어깨가 아직도 크다고 해요. 요만큼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깨는 본인이 안 오면 줄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번더 나와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늦는다고 했으니까 내일 들르라고 할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옷은 어제 찾아가신 옷이네요. 네, 제 동생 옷인데요. 안 입어보고 찾아갔는지 어깨가 아직도 크다고 해요. 요만큼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깨는 본인이 안 오면 줄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번더 나와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늦는다고 했으니까 내일 들르라고 할게요. 1번. 수선집 여자는 이 옷에 대해 알고 있다. 맞아요. 이 옷은 어제 찾아간 옷이네요.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2번. 언니는 수선을 위해 옷을 입어볼 것이다. 아니에요. 이 옷은 동생 옷이고 수선집 사람은 어깨를 줄이려면 본인, 동생이죠. 본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3번. 이 옷은 아직 수선을 하지 않았다. 아니요.
수선을 했는데 어깨가 아직 커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깜빡거려요. 껐다가 켜도 계속 그래요. 아, 그러세요? 혹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 적이 있으세요? 네, 어제 책상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수리가 가능할까요? 산지 얼마 안된 노트북인데. 한번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제 동생 노트북인데요. 동생이 수리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도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깜빡거려요. 껐다가 켜도 계속 그래요. 아, 그러세요? 혹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 적이 있으세요? 네, 어제 책상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수리가 가능할까요? 산지 얼마 안된 노트북인데. 한번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제 동생 노트북인데요. 동생이 수리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도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1번. 여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수리 맡기러 왔다. 아니요, 여자의 노트북이 아니라 동생의 노트북이에요. 한국에서는 랩탑을 노트북이라고 해요. 아니요. 2번. 이 노트북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아니요. 이 노트북은 어제 책상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수리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도 해달라고 했어요. 3번. 이 노트북은 산지 오래되었다. 아니죠. 산지 얼마 안된 노트북이에요. 3번. 다음은 남성 옷 수선 열풍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지요? 요즘 들어 30대에서 50대 남성 사이에서 옷 수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꼭 맞게 옷을 고쳐달라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는데요. 201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남성 수선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선집 10여 곳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의 새로미 김미경 실장은 손님이 매년 두 배로 늘고 있고 이 근처의 수선집들은 모두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선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투는 10여만 원, 바지는 3, 4만 원이 듭니다. 이 정도 액수로 유행이 지난 옷을 고쳐 새 옷처럼 멋지게 입을 수 있다면 누구나 수선집을 한 번쯤 찾지 않을까요? 3번. 다음은 남성 옷 수선 열풍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지요? 요즘 들어 30대에서 50대 남성 사이에서 옷 수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꼭 맞게 옷을 고쳐달라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는데요. 201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남성 수선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선집 10여 곳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의 새로미 김미경 실장은 손님이 매년 두 배로 늘고 있고 이 근처의 수산집들은 모두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선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투는 10여만 원, 바지는 3, 4만 원이 듭니다. 이 정도 액수로 유행이 지난 옷을 고쳐 새 옷처럼 멋지게 입을 수 있다면 누구나 수선집을 한 번쯤 찾지 않을까요? 1번,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들의 옷 수선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We have to choose incorrect answers. 1번, 청담동 근처의 수선집들은 모두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손님이 두 배로 늘고 있고 밀려드는 손님들로 실시간이 없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2번, 20, 3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옷 수선 열풍이 불고 있다. 아니요. 30에서 50대 남성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어요. 틀렸어요. 3번, 남성 수선족의 수는 2011년도까지는 늘어났다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2011년부터 늘어나서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했어요. 3번도 틀렸어요. 답은 2번, 3번입니다. 1번 본문을 읽고 1번을 해보세요. 1번, 글을 올린 사람은 카메라를 산지 오래되었다. 아니죠. 산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도. 산지 얼마 안 되었어요. 2번, 글을 올린 사람이 구입한 카메라가 고장났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진이 저장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장에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났다고 할 수 있겠죠? 3번. 글을 올린 사람은 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환불권은 전문 기술자가 제품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처리 가능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수리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right away, right now. 바로 환불은 받을 수 없어요. 수리센터에 가서 기술자가 제품 상태를 확인한 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2번, 이 글을 읽고 1번, 2번을 해보세요. 1번, 이 구두 수선집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 맡겼다가 찾아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마음씨가 좋고 솜씨 좋은 아저씨예요. 구두의 상태는 다 달라도 구두를 수선할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이씨 아저씨는 전하고 있다.
한번 구두를 맡긴 사람은 꼭 다시 올 정도로 솜씨 좋고 정성스럽게 수선한다. 2번. 이 글을 쓴 사람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뭐예요? 아저씨의 정성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